군포시청 소년재단 2030 군포시 제로 웨이스트 실천 활동 전기 업사이어티 앱을 통한 챌린지 참여 및 인증샷 남기기 챌린지 참여 총 100명에게 친환경 제품 경품 증정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금정아 기자 군포시청 소년재단이 환경에 관심 있는 군포시 청소년 시민 그 외의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로 플라스틱 챌린지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로 플라스틱 챌린지는 플라스틱 제로 0에 도전하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으로서 플라스틱 순환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제사의 공간과 11월 22일 업무 협약을 맺은 후첫 번째 유기적 협업이다. 이번 챌린지는 제사의 공간이 운영하는 업사이어티 앱에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챌린지에 참가 신청하면 별도 SNS 인증 없이 앱 내에서 플라스틱 줄이는 인증 내용을 사진으로 업로드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챌린지에 대한 보상은 친환경 제품으로 경품이 증정되는데 경품 증정 대상은 추첨의 방식이 아닌 참여 횟수에 따른 경품 지급으로 보다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에게 경품의 기회가 제공된다. 챌린지에 참여한 참여자 중 참여 횟수에 따라 인증 횟수 상위 랭킹 100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제품 2명, 5만 원 상당의 친환경 제품 5명,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제품 10명, 15,000원 상당의 친환경 칫솔 세트. 83명 등을 챌린지 참여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포시 청소년재단은 이번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많은 청소년과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친환경 경영 실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2030 군포시 제로에이스트를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군포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집행위탁청소년시설관리와 운영 등 전반적인 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 www.gpf.or.kr